저기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어요. 뭐요? 뭉쳐도 죽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. 아, 뭉치면 다 죽죠. 잘못하면. 네. 대단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 네. 지금 이것도 네. 퍼포먼스 네. 지금 일부일 수도 있는, 있는 거고 그렇죠? 대단한 노래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네. 기대는 네. 되긴 하거든요. 일단 한번 들어보죠. 네네. 좋습니다. 파이팅! 예. 되게 열심히 부르고 경쟁. 충실하고 좋으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또 공평하게 다른 네. 모습도 좀 봐야죠. 네, 제가 예전에 강호동 씨의 랩을 들어본 적 있거든요. 아, 네. 아, 분명히 아까 시작하실 때 노래는 잘 못하시는데 네, 리듬 감각이 진짜 있다고 예. 말씀하셨으니까요. 네. 네. 엄청나다고 제가 지금 예,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들어보죠. 네네. 네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. 아, 또 앉아서 주로 네. 앉아서 아 약간 그 씨름하듯이 난 여태 사랑 네버 했었지 너는 항상 나를 믿어줬으니 나는 바람기만은 칼같이 날카로운 남자 칸막이처럼 때로는 돌리는 남자 선물처럼 마음속은 널 사랑했지만 내 손은 가끔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던 바쁘다는 말은 거짓 다 거짓말 하지만 너에게 데려 화를 냈던 그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꼬마처럼처럼 더 사랑이 소랑이처럼 아쉽게 끝인다 그냥 잃는 거 아니야 지금 랩이야 그저 나를 욕하겠지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랑을 해도 외로워서 가버렸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내일까지 듣겠습니다 예, 네, 잘 들었습니다 잘하시네요 네. 심사평 좀 과감하게 해주세요. 괜찮아요. 네? 심사평 과감하게 해주세요. 솔직히 너무 기가 죽었어요. 아니 근데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그 속사포 랩에서 남진 선생님으로 넘어갈 때. 그저 나를 욕하겠지.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랑을 해도 왜.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. 예, 무대 장악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요. 같이 무대를 만들면 정말 좀 특별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확실히 합니다. 근데
저희가 사실은 조력자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좀 말을 들어주시고 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